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정부의 복합 리조트 1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부산, 여수와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데요. 경상남도가 자신하고 있는 진해 비교 우위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윤주하 기자입니다. 황금알을 나는 사업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인천 6곳과 부산, 여수, 진해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한 곳씩 최종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세 곳의 경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고급 호텔, 테마 어트랙션, 문화예술 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 매력물로서의 복합 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남 진해는 가장 중요한 투자금 규모 면에서 우리 돈 4조 원으로 정부 기준 1조 원을 훨씬 웃도는 반면 부산과 여수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1조 원을 갓 넘습니다. 조성 면적 역시 진해가 2.85제곱킬로미터, 여수 경도가 2.17제곱킬로미터로 비슷한 반면 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는 0.20제곱킬로미터로 진해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3년간 터 조성과 투자자 유치가 진행돼 투자 의지 면에서 나머지 두 지역보다 진해가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접근성과 배후 수요 측면에서도 부산과 진해가 엇비슷하지만 부산 북항은 교통체증이 심한 부산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반면 진해는 사통팔달 교통망이 우수합니다. 경자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유인하고 행정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창원시 진해구 웅동 일원에 조성될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6성급 호텔, 쇼핑몰 등이 들어서며 연 관광객 550만 명, 고용 유발 효과 10만 명, 부가가치 4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